85만 국제 부부 유튜버 진엔주스의 남편 고한이 아내 세로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혼까지 언급했던 가운데 최근 두 사람의 재결합 및 주작 의혹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남편 고한은 지난 6월 그동안 아내 세르주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고한은 상처를 숨길 수 있는 곳에만 쇠막대기로 수백 번 휘둘렀다. 232도인 고데기로 옆구리를 찢었다라며 흉터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당시 고한은 이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맹세한다. 그녀는 모든 걸 부정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로지가 진엔주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유튜브의 모든 수익을 자신이 챙겼으며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신을 고립시켰다고 덧붙였었죠. 이에 세로지는 가정폭력을 행한 적은 절대 없었다. 고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며 고한의 상처는 고한 본인이 스스로 낸 상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다른 사건도 있었다. 그게 증거로 채택돼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다 라고 해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아내 세로지가 11일 새 집으로 이사하며 라는 영상을 게재해 한국인 남편 고한과 살던 집에서 나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며 근황을 전하는데 고한을 잊지 못했는지 그가 프로포즈를 할 때 줬던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13일 세로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세로지는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뒤로 한 남성의 팔이 나왔죠. 특히 이 팔에는 거미줄 모양의 타투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특이한 타투가 남편 고한의 팔에 있는 문신과 같다는 근거로 네티즌들은 이들이 재결합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애초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은 없었고 처음부터 모든 게 주작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네티즌들은 뭐야, 어그로 끌려고 부부싸움 한 척 한 거야? 국제 송대익인가? 근데 굳이 주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잘 돼가는 채널이었는데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아내 세로즈는 유튜브 채널 및 SNS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반면 남편 고한은 지난 4월에 올린 SNS 게시물을 끝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